네, 그럼 지금부터 슈퍼주니어의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슈퍼주니어가 두 팀으로 갈라져 활동한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신문에 보도된 그대로입니다. 지금 한창 가요계에 정상을 달리고 계신데 따로따로 활동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 맞는 멤버들끼리 모여서 더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따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 건가요? 좀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인데요. 본격적으로 연기자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 예, 오늘 기자회견이 있기까지 수많은 소문들이 떠돌았는데 그 소문들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온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오늘을 위해 저희가 꾸며낸 일입니다. 네? 그럼 이 모든 게 자작극이란 말씀이십니까? 네. 슈퍼주니어의 자작극 맞습니다. 데뷔 7개월 만에 가요계 정상을 차지한 13인조그룹 슈퍼주니어. 그들이 이제 만능 엔터테이너에 도전한다. 게임을 통해 두 팀으로 나뉘어질 슈퍼주니어. 두 팀은 매주 시청자들이 정한 주제로 기획, 섭외 등 직접 미니드라마를 제작해 드라마 대결을 펼치게 된다. 매주 드라마의 승패는 시청자들의 인터넷 투표와 전문위원단의 심사로 결정되며 3주간의 대결에서 가장 많이 우승한 팀이 럭셔리한 휴가를 떠나게 된다. 과연 슈퍼주니어 멤버들 드림 플리즈를 떠나게 될 팀은 누구? 슈퍼주니어가 직접 만드는 리얼 드라마 대격투 슈퍼주니어의 자작극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곳에 오신 슈퍼주니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뭐야 이거? 누구세요? 저는 여러분의 게임 진행을 도와드릴 슈퍼 점녀입니다. 혹시 점 때문에 점녀인가요? 대결 슈퍼주니어 자작극. 앞으로 3주 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드라마를 만드시면 후엔 아주 환상적인 후가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주 동안!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가실 수는 없습니다. 아니 왜요? 두 팀으로 나눠 드라마 대결을 펼친 후 최종 우승팀만 환상적인 휴가를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게임을 통해 앞으로 3주간 함께 할 팀을 나누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팀을 나눠야 돼요? 수술이 굉장히 빨갛다. 채영 씨 아니야, 채영 씨.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몸을 푸는 의미에서 되게 예쁘다. 댄스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술 너무 예쁘다. 댄스 타임이에요. 음악이 나오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음악 큐. 섹시인데 섹시 신동 섹시. 본인이 가장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멤버 나와주세요. 자, 다 같이 이제 앨범을 가 신동 씨. 다 따라가는 것 같아. 뱃살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좀 더 끈적끈적하게 해주세요. 좀 더 강렬하게. 자, 동현 우리 하나 더 있잖아, 동현 우리. 동현 섹시한 멤버. 나와주세요. 오늘 굉장히 붉은 악마 같은 강렬한 의상.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지 마, 안 돼. 우리 예성이 노래해야 돼. 은혁군. 아, 좋아. 아무나 할 수 없는 골반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각자 한 명씩 공을 뽑아주십시오. 각자 한 명씩 몸을 구겨 상자 안에 몸을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색깔이 다른 공을 뽑으신 분이 각 팀의 주장입니다. 네. 봐봐. 아니에요. 진짜 안 보세요. 그냥 땡기는 대로 뽑아주십시오. 땡기. 예성 씨, 예성 씨. 불꽃 악마 예성 군. 팔이 안 닿는다는 지금. 팔이 안 그런. 팔이 굉장히 짧습니다. 네. 하얀색. 그 다음은 강인이 형. 점녀 형. 점녀 씨.
슈퍼주니어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네, 궁을 얼렁 뽑아주세요. 얼렁? 아, 뽑으셨습니다. 잠시만요, 아직 안 뽑았어요. 두 개가 지금 제 손에 있는데. 하나만. 도대체 누가 뽑는 거야, 이 궁은? 성민군. 마지막에 남는. 야! 안다. 아, 은혁군입니까? 어디 있어요? 아닐까. 여러분들 아,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 하나의 소리. 알콜 숫자 안 봤을 때 술 먹고 가장 좋죠. 얘는 요가 무섭게 한다. 야, 나 또 와라. 아닐까. 여러분들 아,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예 보세요. 자, 하나를 보겠습니다. 아, 지금 공을 뽑으셨는데요? 아, 주장이 뽑혔으니 팀원을 뽑아야 할 텐데요. 아니요. 주장들은 게임을 해서 이겨야 자신이 원하는 팀원을 뽑아올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첫 번째 팀원을 뽑는 게임. 신식교정! 팀원 선정 첫 번째 게임, 신식교정. 주장들은 슈퍼점리의 구령에 맞춰 매운 크래커를 먹고 표정 연기를 한다. 게임 도중 기권하면 팀원을 먼저 고를 수가 없다. 저도 아까 하나 맛봤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응? 씹어주세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기현아, 말을 해. 저 혼자 먹으니까 니다이 니특시하고 하나씩 먹을게요. 그러죠. 아, 냄새부터가. 강인군, 맛이 어떻습니까? 맛있네. 맛이 되게 좋아요. 이러다 고추냉이 행사 들어오겠어요. 다들. CF를 노리고 있는 거죠. CF. 사실 이 두 분은 팀에서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굉장히 잘 어울려요. 네, 잘 어울려요. 냄새는 생기죠. 우리 강형군. 그럼 시작합니다. 하나. 드셔주세요. 막 씹어, 그래도 안 먹어. 씹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제가 표정 주문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쁜 표정. 표정 연기 굉장히. 은혁군 살아있습니다. 입에 넣어주세요. 좋습니다. 씹어주세요. 네. 여기서 짱구 춤을 제가 주문해도 될까요? 그래서 짱구요! 성민군 굉장히 귀여운데요. 그에 반해 은혁군. 그래서 세 개 있는 건 하나는 몰았거든요. 저는 이걸 은혁 씨에게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은혁 씨는 소중하니까요. 고추냉이를. 나 은혁 팀 하고 싶어요. 진짜요. 안녕하세요. 야, 진짜 방송을 위해서 은혁군 희생하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고 찡그리고 있습니다. 찡그리면 지는 게 됩니다. 좋아. 아우, 귀엽습니다. 그쵸. 은혁군 진짜, 씹어주세요. 고추냉이 씹어주세요. 국민군 굉장히 귀엽습니다. 아, 은혁군 여기서 탈락합니다. 일단 막내 규현이요. 막내 규현군.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리고 색다른 캐릭터를 위해서 신동씨. 아, 우리의 듬직한 뱃살 왕자. 네. 신동군. 마음이 잘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동갑내기 친구인 동해. 그리고 연기력과 모든 면에서 가장 우월하다고 볼 수 있는, 그리고 가장 팀 내에서 가장 권력이 강한 사람. 이특혁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특군이요. 굉장히. 이뻐. 네, 눈웃음도. 팀원 선정 두 번째 게임. 양 팀은 3분 동안 주어진 명장면의 대사와 주문을 완벽히 소화해내야 한다. 먼저 성공하는 팀은 드라마 대결 시 보너스 특권을 가지게 된다. 일군? 아침 일찍 웬일이야? 너 아무 일도 없는 거지? 괜찮은 거지? 일은 무슨 일 있다 그래. 당연히 아무 일도 없...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야. 일군, 갑자기 이러면... 무슨 일이야? 반가워서 인사한 것뿐이야. 아직은 내 안에야. 함부로 손대지 마. 주일이 무슨 얘기하라는 거야? 설마... 제가 오늘 뻔뻔함의 진수를 보여줄게요. 당근 쏙! 나 보고 싶니? 당근 나 생각나니? 당근 I love you. 당근
당근 당근 당근 좋아하니 당근 나 사랑하니 당근 I love you you love me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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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작합니다. 언제였던 건지 기억나지 않아. 유근 아침 일찍 웬일이야? 아무 일도 없는 거지. 어? 괜찮은 거지. 이런 무슨 일이 있다 그래?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야. 유근 갑자기 이러면 네, 틀렸습니다. 너무 늦게 들어갔는데요. 자꾸 혼자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정말 정말이란 대사를 정말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민 팀의 연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근 아침 일찍부터 웬일이야? 아무 일도 없는 거지. 괜찮은 거지. 코바 안고 싶냐? 이런 무슨 일이 있다 그래? 다행이다. 오! 진짜 다행이야. 아 진짜 코. 증반, 증반. 증반입니다. 증반 어딨어? 여기까지 갔어. 자꾸 혼자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 주유린 무슨 얘기 하려는 거야? 설마 제가 오늘 뻔뻔한 재주를 보여드릴게요. 정우씨 아 이거 멋있는 모습이 아니었구나. 유리나 대단했어. 유리나 대단. 아니 유리나. 유근 아침 일찍 웬일이야? 너 아무 일도 없는 거지? 괜찮은 거지? 이름 무슨 일이 있다 그래?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야. 유근 갑자기 이러면 유진 씨야. 반가워서 인사를 한 것뿐이야. 아직은 내 안이야. 함부로 손대지 마. 성공해요? 성공! 네, 성공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한 내면 연기를 두 분 다 보여주셨는데요. 의지하고 싶고 본인한테 굉장히 많은 힘을 줬던 분을 뽑아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강인군 지나갔고요. 려욱군 지나쳤나요? 과연 예금 놓으세요. 그냥 지나치네요. 셋 중에서 누가 가장 인간성이 좋을지. 아, 네. 성민군? 네. 양 손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아니요,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 또 뭔가가 있군요. 네. 탈락자에게는 벌칙이 있습니다. 잘생겼죠? 자. 했다 보네요. 아, 잘생겼어.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려욱군이 뽑혔습니다. 마지막 이제 정말 슈퍼주니어의 왕따가 결정이 됐습니다. 저에게 치욕스럽게 요거 했고 요거 했고 네. 저에게 이렇게 뭐 클로즈업 한번 해주시면 빨개졌어요 여기가 지금. 아 굉장히 되게 심하게 빨개졌거든요. 여기 다섯 몇 명이야? 네, 다섯 명? 뭐 가을 방송 이런 단어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자, 팀명을 다 정하셨나요? 네, 정했습니다. 저희에게 딱 어울리는 이름. 하나, 둘, 셋! 프린스! 프린스!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치켜 세우는 그런 팀명 절대 안 좋아요. 만인이 공감할 수 있고 만인이 그렇죠. 베풀 수 있는 그렇죠. 팀명이잖아요. 하나, 둘, 셋! 펄불! 펄불? 펄 사파이어 블루이시고요. 팬 여러분들께서 저희를 응원하실 때 흔들어 주시는 상징의 색이죠? 상징의 색깔입니다. 브리미어! 네, 그럼 다들 좋은 연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슈퍼주니어 프린스팀 성민, 예성, 신동, 려욱, 규영 그리고 펄불팀 은영, 이트, 강인, 동해 프린스팀과 펄불팀의 숨막히는 대결 기대해주세요. 대결 슈퍼주니어의 자작극
시청자들이 직접 뽑은 베스트 3. 그 첫 번째 주제 바로 이 지긋지긋한 무대를 날려버릴 수 있는 공포. 슈퍼주니어와 함께하는 오싹한 공포체험. 과연 그들은 어떤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뭐야? 이게 뭐야? 아, 우리 이겼지? 이긴 팀이 이겼나?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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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저 먹으라고 준비해 주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와우! 오명환 오브심. 그리고 상대 팀 에이스 배우. 이게 뭐야, 그거? 잠깐만. 뭐야, 뭐야, 됐어? 공포에 폐쇄된 공간에서의 촬영. 어두운 공간에서 혼자 있다가 콜라본 샷 후 비신복을 틀어놓고.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주전인가 보네. 단, 막교환 가능성도 있어. 잘 뽑으면은 교환을 안 하는 거고 우리가 한 명 데리고 오는 거네? 어. 이렇게 아. 선택을 했어. 뭐야? 짜자자잔. 이게 특권으로. 아, 저번에 연기해서 여우과 이특이 바뀐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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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그럼 우리 팀이. 어 민영아 너무 신기해. 우리 약속하고 왔는데. 무슨 봐봐 이긴 팀 특권. 그래 이긴 팀의 특권 줄여서 이특 아니야. 아. 우리 숙소에서 촬영. 펜을 소재로 하는 게 어때요? 그럼 잠깐만 화면 떠오르네. 첫 장면 무대 위에서 노래 부르고 있어. 팬들 막 이렇게 많은데 한 명만 있는 거. 야! 야! 방송에서 그래서 우리가 무대 공연 한단 말이야. 공연 하는데 갑자기 와! 한 명만 봐. 한 명만 보다가 딱 하고 봤는데 딱 근데 없어. 그치. 그게 꿈이 아니었던 거지.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막 꿈에서 막 좋게 좋게 했는데 가다 가시에게 찔렸어. 근데 모르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지는 못하고 카메라만 여기를 잡는 거야. 그치. 나는 몰라. 아. 일어났는데 여기 상처를 쫙 입고. 야. 이게 피했어요. 됐어요. 이거면 됐어. 이거면 됐어. 하나, 둘, 셋. 파이팅! 일단은 너무나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저희가 데뷔한 지 2주 만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일단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일단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네. 아직 많이 모자라고 네. 그런 신인 그룹인데도 불구하고 가요계 기록이라고 얘기 네. 들었거든요. 2주 만에 일단 저희가 비방 방송에 안 나가는 그런 공연으로 네.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 네. 그 와중에 정말 많은 생각들이 오갔어요.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까? 팬 여러분들 앞에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거 저희가 아직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네. 저희가 2집 때는 좀 더 퍼포먼스적이고 네. 좀 더 무대의 퀄리티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언제나 무력하고 공범이 되는 그런 프린스 그룹이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우리들 영원한 팬클럽.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프린세스. 프린세스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 프린스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저희가 1집 타이틀곡 Endless Moment. 저희가 처음에 타이틀곡 결정할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 언제나 착한 타이틀.
야, 얘들아. 야, 오늘 진짜 수고 많았다, 진짜. 이제 우리가 고생한 빛을 보니까 참 기분이 좋다. 어. 잘한 거 아니에요? 그래, 그래. 야, 수야. 내일 1시에 라디오 녹음 있고 아침 9시에 버라이티 쇼 MC니까 7시까지 시작하면 돼. 네, 형. 이리 가수가 괜히 이리 가수야? 너무한 거 아니야, 요새?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힘들다고. 야, 형이 지금 최대한 니네 쉬게 해주려고 노력하면서 좀 보려고 있어, 진짜. 지금. 야, 너 코디 맞아? 코디가 메이크업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잘 좀 해.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하는 거 갖고 와봐. 아, 진짜. 됐어, 됐어, 됐어. 됐고, 내일 부산 또 3시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가는데 4시간 정도 걸리거든? 아, 또 차 타고 가요? 그러면. 형, 좀 비행기 좀 타요. 아, 비행기가 얼마나 한다고 헬기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 그래, 형. 안 그래도 요즘 피곤하지. 아까 나 우울하다가 헛것도 보고 그랬단 말이야. 내 형이랑 병원 가서 포도당이라도 받기라도 하자, 뭐. 알았지? 알았어? 아니, 프린스면 프린스답게 대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어디 가든. 형이 지금 최대한 들어가고. 아, 무슨 버스 타고 부산까지 언제 가냐고. 형 매니저 어디 갔어요? 아, 매니저요? 어, 앞에 잠깐 거기 가서 뭐 산다고. 아, 피곤하던데. 저 집 알지? 네. 5년째 집 아무도 못 살아. 왜요? 집에 알코올 중독자 아빠가 있었는데 술 먹고 가족들 다 죽였대. 거짓말. 무슨 소리 안 들리네? 오, 야, 야, 문장하는 게 어딨어? 진짜. 아, 핸드폰! 아, 떨어뜨렸나 보다. 형, 같이 가요. 뭘 같이 가? 형 올라가실 테니까. 갔다 와. 아, 형! 형! 수영! 갔다 와. 야, 이럴 줄 몰랐어. 형이 이럴 줄 몰랐어. 갔다 와. 부장 맞나? 아, 내 재밌게 해주려고 그랬지, 우리 자기. 응. 빨래 개고 있었네? 응. 나 자기한테 진짜 미안하다. 뭐가?
나 사람들을 모르게 하려고 일부러 아까 더 쌀쌀맞게 굽은 거거든? 우리 그냥 이참에 사람들한테 확 사귄다고 말해버릴까? 아직은 안 돼. 누가 코디랑 사귄다 그러면 나 이해도 못한단 말이야. 그보다 오빠. 생일 선물. 생일 선물? 기대하라며. 그치, 기대하라 그랬지. 잠깐만 기다려봐. 어디다 놓더라? 생일 선물이 저기! 저기 있어. 빨리. 뭔데? 아, 빨리. 뭔데? 자, 내가 말이지. 우리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 날 가져. 나 솔직히 이 세상에서 나만큼 좋은 선물이 어딨어? 그치? 자, 뽑아. 아, 왜? 아, 자기야. 아, 자기야. 빨리 뽑아. 아, 왜? 빨리 뽑아. 꿨는데 어, 꿈에서 그렇게 생긴 게 뭐야? 야! 이거 봐봐. 나 현관만 닦은 건데 뭐야? 아파트에서 추락사고가 일어났대. 추락사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부드립니다. 당 아파트는 최근 발생한 베란다 추락사고로 인해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2006년 8월 16일 밤 11시경 613호에 사시는 주민분이 베란다에 나갔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만취 상태에서 베란다를 내려보다가 중심을 잃고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 아파트는 어제 주민 투표를 통해 베란다에 안전바를 설치하려고. 잠깐만요. 2006년 8월 16일? 내가 뭐했지? 아 맞다. 아 우리 1위 축하 파티. 역시 역시 프린스야. 된다 했잖아. 파티한 날이잖아. 그래서 못 들어왔나 보다. 아, 봅시다. 713호 네? 공고 맞죠? 공고라뇨? 베란다 공사 중이니까 네. 베란다 문 잠그시면 안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혹시 아래층 613호 어떻게 된 일인지 아세요? 아휴 그 아가씨 진짜 안 됐지. 그 다음날 새벽에 내가 청소 중이었는데 얼마나 끔찍하던지 얼굴엔 화상인지 뭐 된 자국이 있고 사진은 떨어질 때 충격인지 완전히 뒤틀려 있더라고. 아이고 그 아가씨 진짜 안 됐어. 야 형! 야 형! 일로 와봐. 야 너 막내가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때 파티 때 거 아직도 있잖아. 빨리 줘. 야 그리고 가스레인지 옆에 이런 거 놔두면 어떡해. 걔 화상 입으면 어떡하려고. 야 친구야! 빨리 쳐. 됐어요. 네? 야 치우고 있어. 표정이 안 좋다. 빨리 치워 알겠어? 치울게. 아 몰라. 하나. 뭐해? 혹시 버리려고요.
쓰레기통에 버려. 누구 다치면 어쩌려 그래. 괜찮아, 이거 몇 개 안 되는데. 쓰레기통에 버려. 아저씨한테 혼나. 괜찮아, 나 다 지난번에도 폭죽 베란다에 던졌었는데. 뭐? 그러고? 지난번에 베란다에 버렸다고? 그때요, 우리 1위 축하 파티 할 때 그때 형들이 케이크 빨리 먹으러 오라 그래서 그러고 바로 갔잖아. 뭐? 라이터 있냐? 아 라이터 아 여기 있다 아 찾았어? 어어 켜봐 찐찐벌칙. 우리 저번에 못 깨면서 그 친구 때문에 그런 거 안 나오는데? 아 좋구나. 어두운 공간에서 혼자 있다가 콜라 원샷토 비신보고 트림하기.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당선 합격. 합격. 그러면 이제 내용이 중요해. 그럼 왕따 당하는 학생 하나 있어야겠네. 아! 내가 하자. 뭐야? 이미지 좀 바꾸자. 연약한 이미지. 아, 그래? 막 쿠타 장난 있지, 나올 때. 응. 내가 맞는 거? 응. 그러니까 리얼을 위해서. 리얼, 진짜 맞는 거야. 응. 아, 맞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진짜 내 화를 못 먹어. 그러면은 수면 젤을 먹여. 뭐야? 이긴 뒤 특권으로. 아, 저번에 연기했던 것과 이특이 바꾼다.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왕따야. 공포에 폐쇄된 공간에서 촬영한단 말이야. 우리 저번에 아 미안해. 이게 그거세요? 이게 아니야 그거. 해독제 선언을 이러더니. 어 이렇게 방금 내가 방금 이거 방금 한 거 있지. 이거를 어두운 공간에서 혼자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전 역할이 뭐야? 너는 일진의 보스. 보스. 시키는 대로 다 한다고? 어두운 공간 혼자 있다 틀어놓는 거는 이건 이렇게 하자. 어떻게? 우리가 왕따 학생한테 이렇게 하라고 거기서 시키면 돼. 아, 얘는 여기 무섭게. 아 진짜 학교에서 나 약 올려주려고 하다가 못이나 어디 벽에 긁어서 살짝 상처가 나. 아 쟤 왜 그래? 아니야 그렇게 했어 봐봐. 에이 별거 아니네. 너 왜 그래? 별거 아니야 여기 있는데 계속 이 신경 쓰고 아픈 거. 응. 내내 그래서 이게 상처가 계속 점점 벌어지네. 그럼 여기 상처 여기서 구더기가 막 특수효과로. 아 이걸 어! 이거 진짜 징그럽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아, 이 정도면 장면 될 것 같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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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가 보자 하니까 본가 좀 치고 그래? 저 아니에요. 아니긴 씨, 뭐가 아니야 인마. 네 집 돈 없다며. 그래서 훔친 거 아니야. 안 그래? 아 진짜 아니라고요. 어디서 이 새끼가. 일어나 일어나. 너 같은 놈이 그런 걸 뭐하라 하니. 야, 돈 왜 안 갈 거야? 어? 반항하냐? 어? 우스워? 야, 우리 웃음냐 이제? 용돈 다 어? 써서 돈 없어. 어? 맞을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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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프냐? 아퍼? 때리지 마. 시킨 대로 다 할게.
야. 시키는 대로 다 한다고? 야, 분명히 네 입으로 말했다, 어?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하면 이제 너 안 건드릴게. 진짜? 야,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내가 설마 힘든 걸 시키겠냐 너한테? 친구잖아, 우린 친구다. 친구야. 너 우리 학교 전설 아니야? 선생한테 가골 당하다가 2학년 4반에서 자살한 거. 놈이 밤만 되면 나타난대. 너가 그거 확인하고 오늘 밤 12시에 2학년 4반에 가서 콜라도 원샷 하는 거 카메라로 찍어와. 무섭다고 그렇다면 죽어. 미친 다 날아가잖아. 나 캠핑도 없어. 아, 나 씨. 야, 부에 와. 부자라며 너. 어? 개념이 없냐. 이제 알아서 좀 해줘. 부해라. 응? 안 괴롭힐게, 우리가. 친구잖아, 우리. 어? 우린 친구다! 수고해. 조심히 죽어.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제대로 해야 돼. 더 좀 하는데 무섭다. 근데 밤이라 그런지 좀 으시시하다. 먼저 려욱이가 2학년 4반 교탁 밑에 숨어 있다가 그 자식 오면 교탁 밑에서 튀어나와 놀래키고. 그럼 난 3층에서 콜라를 맛있는 걸 찍고 나갈 때 놀래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망갈 때 2층 계단에서 은혁이가 숨어 있다가 완전 놀래켜주면 되고. 온다. 야, 니네 제대로 해봐. 너가 잘했어. 그냥 오늘 완전 좋았어. 최소한 기사해.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 그거. 밤 12시에 2학년 4반에 가서 콜라도 원샷 하는 거 카메라로 찍어와. 짱이라는 게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실망이야.
슈퍼야. 빨리 니 자료 줘. 알았어, 갈게. 이따 봐. 소리부터 달라, 소리. 야, 이제 할 거 한 거 같은데? 진짜 빠르다. 야, 거기 뭔지 알지? 김영아 그거 완전 무서워서 오줌 싸는 거 아니야? 동해랑 려욱이네. 동해랑 려욱은 걔네 연락도 안 돼, 걔네. 아, 왜 헛소리야. 영훈이라니. 야, 김영훈 아까 죽었다는데? 어? 죽어? 뭔 소리야. 지금 난 계속, 지금 좀 전까지 계속 같이 있었는데. 야, 김영훈 아까 저녁에 인사 써놓고 자살했다고. 나를 괴롭히던 놈들 봐라. 내 마음속엔 언제나 증오의 감정뿐이야. 죽여버릴 거야.
다시 태어나서 너희들에게 꼭 복수할 거야. 내가 당했던 만큼 너네들도 한번 당해봐. 아니야, 지금 캠코더로 찍은 것도 있어. 잠깐만 기다려봐. 신인 가수 프린스의 숙소에서 벌어진 무시무시한 이야기. 프린스틴의 공포 드라마 11시 4분. 슈즈 고등학교에서 자살한 왕따 학생의 복수극을 그린 펄블틴의 남고괴다. 과연 이 두 팀 중 우승팀은 어디일까요? www.mnet.com으로 우승팀을 직접 결정해.